문익점에 대한 흔한 오해. 문익점 부뚜껑 스토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워낙 유명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다. 특히 문익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문익점? 뭐 최초이자 희대의 산업 스파이라 할 수 있지. 무슨 산업 스파이? 당시 원나라가 목화씨 반출을 막은 적이 없는데. 문익점은 원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강남 땅에 귀향 갔는데 거기서 목화씨를 가지고 온 거야. 귀향 간 적 없다. 물론 황제 배알한 적도 없고. 뭐야? 그럼 강남에 간 적도 없단 말이야? 강남은 무슨, 그냥 대도에서 놀다 귀국할 때 목화씨 들고 온 건데. 자세히 좀 말해봐. 문익점이 원달에 갔을 때 강남 쪽은 반원 세력인 홍건적과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 당시 원나라가 통치도 못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강남으로 유배를 보내나? 그래도 고려에 목화씨를 처음 전파한 건 사실이잖아. 그것도 아니야.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 영토 아니었나. 이미 몽골 간섭기 시절에 고려 사람들은 면화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 그거 말고 처음 전파. 그러니까 처음 전파한 것도 문익점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보다 앞서 고려의 문관 이색이 원나라 친구한테 목화씨 좀 달라고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있고 이미 삼국시대부터 소량으로 재배는 되고 있었어. 근데 왜 중간에 명맥이 끊겼는데? 삼국시대 품종은 남방계라서 추운 한반도 기후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거든. 그럼 문익시험의 목화는 뭐가 다른데? 추운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북방계 목화씨를 가져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보급될 수 있었지. 어쨌든 문익점이 목화를 크게 보급시켜서 백성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 사실 아님? 그건 인정. 문익점의 신격화. 그만큼 백성들에게 목화는 귀한 선물이었다. 조선 초 권근이 임금께 간한다. 전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건 모두 다 문익점 덕분이옵니다. 문익점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백성들은 겨울마다 추위에 떨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나이까. 태조, 그건 나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문익점의 아들이 요즘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헐, 그게 정말인가? 이름이 문주용이라 하는 자이온데 벼슬 한 자리 주셨으면 하옵니다. 귀걸이도 안 했사옵니다. 공신의 후손이 그리 되면 안 되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 이랬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고려사 열전, 문익점 전, 태조실록. 아무리 뒤져봐도 문익점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내용은 없는데 왜 강남이라는 말이 갑툭 뒤에 딴 말인가? 목화하면 원래 강남 아님? 난 그래서 당연히 강남에서 가져온 줄 알았지. 권근은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권근의 이 한마디에 이후로 점점 문익점 스토리에 살이 붙여졌다는 점이다. 권근에서 출발한 문익점 강남행 전설은 15세기 말이 되면 남효원에 의해서 강남 유배설로 살이 붙는다. 문익점은 원의 사신으로 들어가 고려의 어려움을 한탄하다가 강남 땅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남효원 목면화기. 그러다 문익점의 후손 문치창이 쓴 글에서는 아예 문익점을 신격화시켰으니 문익점은 대놓고 원나라 황제와 맞서는 인물로 묘사된다. 내용은 이렇다. 원 황제가 문익점을 불러서 달랜다. 고려왕은 패항무도하여 패하려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하지만 문익점은 단호하게 황제에 맞선다. 대하, 아무리 나쁜 군주라도 신하는 주군을 받든다 들었사옵니다. 대하께선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소서. 이야기가 점점 안드로메다로 빠져간다. 사실 문익점은 공민왕에 반대했는데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고려 하급 문관이 황제와 독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하급 문관에게 황제가 고려왕을 바꾸니마니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아무튼 남이온과 문치창에 의해 문익점은 점점 더 신격화되어 이후로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시상에 그분 아니었어 봐. 지금 우리는 벌거벗고 다녔단 게? 마 그건 오바다. 극하면 목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부 다 빨가벗고 살았단 말인가? 아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